자, 19강의 1번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는 글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보기도 차례대로 보면 됩니다. 자, 미국의 포크 아티스트, 미국의 민속 예술가 이 사람은 시작했다 뭐 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몇살 때? 55살 때. 55살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fulfill 뜻이 뭐냐면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뭐를 흥미를 뭐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의 흥미를 만족시켰는데 그 흥미는 뭐냐면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뭐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예술에 대한 흥미가 있었는데 55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켰다. 즉 어릴 때 관심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시작했다. 비록 그녀는 등록했습니다. 몇 개의 informal 비공식적인 art classes 비공식적 예술 수업에 등록을 했지만 그 다음에 correspondence course 뭐 우리로 하자면 통신 강좌, 통신 수업 같은 거 EBS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During her later life 그녀의 즉 나중 수업 그런 아니 나중 수업이 아니라 later life니까 나중 삶, 즉 노년에 이런 걸 하긴 했지만 Hamlet 이 여자는 was largely 주로 self-taught 혼자 공부했다. Her first painting, 즉 그녀의 처음의 그림은 depict, 묘사했다, memory, 기억을 뭐 그녀의 유년 시절을 그렸겠다. 그 다음에 그녀는 그렸다, scene, 장면은 장면인데 sudden, 남쪽의 country life, 시골 생활을 그렸다. For the next 2 decades, 그후 20년 동안. Result in, 어떠어떠한 결과가 되다, a series of, 1년의 paintings, 1년의 그림은 그림인데 그녀의 어린 날,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에 대해서 뭐 옛날이니까 뭐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았던 것들 뭐 그런 걸 그렸나 봐요. 햄릿의 가장 비정상적인, 비일상적인 작품은 More than 300 religious paintings, 300개가 넘는 religious, 종교적인 그림인데 그거는 나타냅니다. Biblical, 성서적인 주제를 그러니까 아주 뭐 종교적인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 다음에 그녀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렸군요. 이러한 그림들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작했습니다. 1954년에 뭐라는 이름으로 골든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처음의 그림이 소유됩니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모마라고 하죠. 뉴욕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고요. Most of Hamlet 이 여자의 religious 종교적인 페인팅과 많은 기억에 관한 그림은 never available 절대로 available 가능하지 않았다 for sale 팔지 않았다 그다음 left 남겨졌습니다 by the artist 예술가에 의해서 누구 to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Museum Oxford 즉그 화가의 옥스퍼드시에 있는 이 대학의 유산으로 남겨졌다라는 거죠 이 글을 보면 판매 가능하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판매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